좀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. 아, 그거 좀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. 아, 왜 이래요 갑자기. 이걸로 하죠. 갈아입어. 자. 어디 가는 거예요, 지금? 가보면 알아. 야, 야, 너무 붙지 마! 알았어, 임마. 인사 펴, 임마. 새끼가... 가발복, 그저... 꼭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자리예요? 죄송합니다. 늦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진우 왜 데리고 왔어?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? 너 참 대단한 애구나. 응? 나이도 어린 게 어른을 갖고 놀아?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연희하고 저 결혼할 겁니다. 도와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. 연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만 말해주세요. 저 연희라고 그랬지. 그 자리 좀 피해줘. 우리 저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. 여기 있어. 예, 민아. 도대체 너 왜 이러니? 정신 차려. 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지. 내려가 있을게요. 실례했습니다. 로비에서 기다려. 금방 갈게. 알았어요. 아이, 아이고. 아, 너 이거 보자보자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너 엄마 어른도 없고 너 애비도 없어? 오빠 참아요. 여보 고정하세요. 말로 달래야지 다 큰 애를 때린다고 들어요. 아니 너 엄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저런 애를 데려와? 어? 아 나 이놈 끝까지 이거 애비 연명이나 이거 정말. 사랑하고 있습니다. 결혼할 겁니다. 아유 저 여보. 뭐? 너 말 달리냐? 말 다 했어! 여보 말로 하세요 제발. 아니 저 이놔요! 일로 좀 앉으시고 말로 하세요. 너 왜 이러니? 아버지 승질 잘 알면서도 대체? 민아 저 꼭 오늘 얘기해야 되겠니?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? 부탁해요 아버지.
저한테서 연희마저 뺏어가지 마세요. 제발요. 아이고 저놈 저거. 아이 저. 웃고 좀 하세요. 많이 기다렸지? 가자. 이 옷은 돌려드릴게요. 이러면 우리가 지는 거야. 누구한테요? 나 민희 씨 가족들한테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.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고 아무한테나 막 하는 사람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까지 것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럼 뭐야? 입을 한다고 이렇게 입고서 너플너플 따라온 내가 너무나 한심해서 그래요. 신문에 멋대로 결혼 발표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. 민희 씨 청혼에 내가 대답을 했건 안 했건 어쨌거나 민희 씨가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나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는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요? 가족들한테 보이기가? 내가 부잣집 딸이고 권력 있는 집 딸이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치장을 시켰겠냐고요. 오늘 여기 오는 것도 나한테는 이런 방법도 없었어요. 왜 그랬어요? 내가 무서워할까 봐? 그날 내가 집에 찾아가서 한 말 모두 진심이에요. 다른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청혼을 받은 순간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혼자서 내린 결론이에요. 그날 받은 청혼의 답을 오늘 드릴게요. 전 결혼 안 해요. 안녕히 계세요.